오늘은 팔자가 세지만 말년에 돈 걱정 없는 여자띠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? 네, 흔히 팔자가 세다는 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할 만큼 어려운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죠.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강해졌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분들이 많죠. 말년에 복이 찾아오는 이유도 그동안의 노력이 쌓였기 때문이에요. 그럼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많은가요? 네,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 많잖아요. 이분들은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더 단련하고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기르게 된 거예요. 그러다 보니 남들이 쉽게 얻지 못하는 재물운을 결국 쟁취하게 되는 거죠. 말하자면 고난을 겪으며 쌓아온 내공이 말년에 큰 재물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 말년에 큰 재물복을 얻게 되는 띠를 말씀해 주세요. 네, 이 띠를 가진 분들은 인생의 여러 고비를 넘기면서 강해지고 결국 말년엔 자신의 힘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분들입니다. 비록 젊은 시절엔 고생했지만 그 끝엔 정말 행복한 결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이분들은 바로 호랑이띠, 양띠, 원숭이띠 여성분들이에요. 호랑이띠, 양띠, 원숭이띠 여성분들, 정말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의 말년에 큰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.